제가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의 장점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영화를 왜 혼자 봐요? 잠시만요. 영화 어떻게 혼자 봐요? 잠시 후남친이 뭐야? 아 채팅창에 배시은 재수없다고 왔어요. 제가 그래 약간 좀 재수없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요. 두 분 재수없어요. 어, 네. 비참해 오는 건 재수없어요. 성대 예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술값 씨 보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쭈쭈쭈쭈 예. 쭈쭈쭈쭈. 정신이 없어. 쭈쭈쭈. 자, 지금 옆에서 박문성 의원 혼이 나갔다고. 네. 표정이 문화 충격 받은 것 같다고. 문화 충격 받은 삼촌의 표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드려야 돼요. 5만 원짜리 한 장씩. 자, 술 먹다가 2차로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무슨 못 차려 진짜 지금. 무슨 신인 가수인 줄 알아.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못 찾아요. 성재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니? 어? 우리가 올 줄 몰랐니? 아 이거 했었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준비했거든요. 네. 야심차게. 아, 음복하고 온 거 아니냐고 질문이고. 말장하죠 지금? 네. 말장합니다. 아 저희가 경찰관님 불러가지고 테스트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꿀정이에요. 어제 먹은 거 깬 거 맞냐고. 아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주춘 저희 베텐 대타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라 함께 좀 대접을 했는데. 맞아요.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네. 맞아요. 대접 중에 한 3차쯤에 야 방문송이 할 때 노래할게요. 막내가 아, 급히, 와인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예, 급히 결성됐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아 달수형 소감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자리였으면 좀 귀뜸 좀 해주죠. 많았을 텐데. 이렇게 귀여운 그 조카뻘 예, 후배들이 불러주는 노래 그 사실 명절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저희 신여사 난 몰라 했어 이 자리. 네. 그리고 이 그 유사 걸그룹인데 프로젝트 걸그룹 주춘 이거 사실 축구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죠? 주춘.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음복패는 뭡니까? 음복패. 음복패. 음복패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 음정패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음정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어 그래요? 그럴 리가 없었는데. 저 그래도 소녀시대 노래는 맞아요. 제가 자신 있어가지고. 어 소녀시대 노래였어요? 아니 언니가 하고 싶다고 트로트처럼 느껴져가지고. 몰랐니 너무 하고 싶다고 네. 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준비한 건데. 노래예요. 몰랐니. 오랜만에 하니까 좀 떨린다. 아 잠깐. 그래, 불러본 마이크 적은 쪽으로 없어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불러본 적은 없고. 자 그러면 얘기하시면 안 돼요? 후여친 사연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도 밖에서 부끄럽네 갑자기. 아 비참을 그걸 또 뭘 또 굉장히 잘 살아온 여성분들에게 얘기하니까 너무 지금 아 눈을 똑바로 못 마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했거든요. 언니 소녀친 뭐예요? 대답이 나오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후남친이 뭐야? 말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후남친이 뭐야? 계속 아, 그러니까 그 전남친 전여친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미래의 여친과 남친을 상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젠가 만나게 굉장히 부끄러운 용어인데 아, 채팅창에 인싸 여자들한테 저게 무슨 망발이냐고. 우리가 부끄러워?라고 하신 분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끼리만 그냥 주시은 표정 굳었다고. 저요? 아닙니다. 이런 관리 좀 해주세요. 네, 계속 웃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운전 잘한다고 친척 오신 분들 차 빼달라고 전화 오면 저한테 다 부탁하셔서 온갖 브랜드 차 운전 다 해봤네요. 오. 오라고. 여러분 비참입니다. 이거를 알고 매기는 거죠 지금. 들켰나요? 네. 온갖 브랜드 차 운전 다 해봤는데 이걸 오 이걸 잘하시나 봐요. 와 더 창피하네요 이분. 자주 가는 펍 인스타에 추석에 친척들로부터 도망쳐서 혼술하러 오는 사람 환영이라길래 거기에 혼술하러 갔더니 나 빼고 다 커플이라 심지어 사장님이 옆자리로 한 칸 비켜드릴 수 있냐고 해서 덕분에 한 잔 공짜로 받았는데 이득인가요? 어떤 이득이에요? 좋네요. 네 이득이죠. 네. 어쨌든 혼술하러 가셨으니까 공짜로 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더 비참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채팅창에 배시은 재수없다고 왔어요. 제가? 그래 약간 좀 재수없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요. 두 분 재수없어요. 어, 네. 비참해 오는 건 재수없어요. 아 무슨 영혼도 안 담고. 아니 잠깐 영혼 우리 이해할 척 하지 마요. 오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짜 좋잖아요. 네. 공짜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뭘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마요. 오, 통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채팅창에 대신해줬어요. 어렵다. 재수 없다. 재수 없죠요.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돌아오기 전 부모님이 스테이크 구워주시며 애인 없으니까 이런 거 못 먹지? 하면서 농락하시네요. 스테이크는 애인 있어야만 먹습니까? 아, 이게 아니, 답을 다 해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예, 돈 남이, 있어야 먹죠. 태빈창이요. 남이춘도 재수 없어라. 우리끼리 하자.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자. 뭐하러 불렀어? 아, 채팅창에 배디 경험담 듣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네. 왜 제가 이 분위기를 설거지해야 되죠? 인싸 아웃이라고 다 나가달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안시성 보고 싶은데 솔로라서 볼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께 제가 쏜다고 같이 봐요. 하니 아, 우리 커플 데이트 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부모님한테도 차였네요. 눈치가 없었네. 뭐 리액션 좀 해주시죠. 안시성 보셨잖아요. 저는 봤죠. 아니 이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분한테. 선배한테 얘기하지 말고. 영화 혼자 보는 거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안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다고 들었다는 얘기는 진짜 재수없다. 한 번도 혼자 안 봤다는 얘기. 어제 분명히 같이 걸어가면서 영화를 왜 혼자 봐요? 그랬거든요. 아니야. 언제 아, 재수없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영화 어떻게 혼자 봐요? 잠시만요.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혼자 봐요가 아니라 혼자 보는 걸 아직 못 해봤다. 저는 앞으로 할 생각도 없어 보여라는 거. 혼자 보는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은 혼자 보는데 영화는 차마 혼자 못 보겠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얼마나 어제. 되신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재수없다란 말과 왕재수란 말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와 어제 진짜 저희가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의 장점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영화를 왜 혼자 봐요? 아, 선배, 야 근데 바로 여기서 또 딴 얘기한 거야? 선배 제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까? 대준이여 인성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이번 명절 전화 한 통 안 왔는데 어제 새벽 0시 12분에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잠결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 번호는, 모르는 번호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뭐죠? 요거 약간 그러니까 아 이 인싸 여성분들 반응 노래를 봐 어 지금 오늘부터 그래요 고마워요 네 아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에? 그린라이트일까요? 새벽에 왔어요. 네 새벽에 0시 12분 정도면 혹시 잠결에 그냥 끊어버렸어 모르는 번호 입술에 침 바르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려고 리액션에서 문화 충격이 느껴진다고. 와 비참을 여성분들이 들으면 이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여성 청취자는 상상도 안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코너 너무 비참하네요 진짜. 우리가 너무 우리만 알았어. 지금 완전 능욕받는 느낌이 듭니다. 아 채팅창에 우리 영역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추석 연휴였던 어제 제가 태어난 지 만일 되는 날이었는데 자랑할 데도 없고 비참 코너에 사연 보내려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만 1일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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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박수가 나오는 날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 본인이 할 일이 없어서 태어난 지 만 1일을 셌다는 겁니다. 아~ 네. 만일이 27세 며칠 정도 돼요. 아, 잘하시네요. 저는 세봤으니까요. 아~ 그 정도에 뭐. 너무 우리 사연과 마음을 공유하지 마요. 이 사람들은 깊이 이해를 못해. 아, 지금 그 무슨 느낌이냐면 제 수양록을 여성분들이 읽는 느낌이에요. 27세인가요 지금? 네. 주시은 씨가? 네. 만일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씩씩한 반응.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7호님 윤지야 잘 지내니? 그러신 분 있는데요. 잘 왜? 지낸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그거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아 그러면 이렇게. 와, 화요일 게스트랑 수요일 게스트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살고 아, 그러면 있었군요. 이런 문자에는 비참 스타일은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니? 이렇게. 아니요. 뭘 해도 뭘 해도 상처받는데. 채팅창에 정말 모르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직 좀 방문성 의원에게 맞추려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힘드네요. 주시은 씨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 저 이모 연기는 아직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기 발음으로 이모 연기가 안 돼요. 네. 아, 주바페가 네. 이모 연기를 하는데. 뭐? 애인이 있다고? 뭐? 애인이 있다고? 누구누구? 누구누구? 아니, 제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모 업자염 보고 있고요. 네. 조카 업자염. 하고 오늘도 계속되는 네. 너 애인 없자염 배텐도 명절이라고 배우들 다 모였네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여러분 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한 꿈꾸세요.
나도 배성재처럼 되고 싶다.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성. 배성재처럼 되면 진짜 아, 방송할 맛 나겠다.